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이번 주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18일 새벽이죠.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진행이 되고요. 갤럭시 S24 시리즈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작 대비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에는 최대 150배 줌이 탑재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카메라 줌 최대 배율이 전작 대비 50% 정도 높아지는 건데요. 대형 공연장에서 이제 멀리 있는 가수를 코앞으로 당겨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카메라의 발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메라 모듈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의 가장 큰 포커스라고 한다면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언팩 그 티저 영상을 보면 갤럭시 AI가 온다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갤럭시에도 물론 아바타라든지 뭐 음성 비서 등을 비롯해서 제한적인 AI 기술이 적용되기는 했지만 이번엔 더 고도화된 AI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AI가 스스로 정보를 찾아내거나 뭐 정리하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정보를 분석하는 기능 등이 탑재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수준의 AI가 탑재되느냐에 따라서 갤럭시 S24의 주목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글로벌 온디바이스 AI폰 출시가 본격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애플과 뭐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 업체도 AI폰 출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드웨어 경쟁에 한계가 조금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프트웨어로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카메라 화소 경쟁 이후의 경쟁이 AI입니다. 그래서 AI가 어떤 식으로 도입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또 재밌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AI가 도입된다는 것 자체는 관련주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주로는 이제 삼영전자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삼영전자는 전액 콘덴서와 고체 콘덴서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액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생활가전, 전장, 그리고 5G, SSD 등에 적용이 되고요. 고체 콘덴서는 이제 전장과 소형화 가전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장 이슈가 있는 산업군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온디바이스형 하이브리드 콘덴서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영전자는 이제 콘덴서 생산 판매 기업으로 고객사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모비스 등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그 온디바이스 AI 기기의 필수적인 전력 구동화 안정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온디바이스 AI 폰 같은 경우에는 출하량이 2024년 1억 원대에서 2027년 5억 원대로 급증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성장 모멘텀을 장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전기차용 콘덴서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하이브리드 콘덴서를 생산할 계획이고요. 차량 내에 고용량이 필요한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또 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도 플러스 알파로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올해 초에 AI 이슈가 부각되면서 급등했다가 최근에 눌림 후 재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5일선에 걸려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 자체는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주가 9,600원 근처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1,500원, 네, 직전 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가격까지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또 손절가는 네, 8,9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 S24의 AI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탑재가 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삼영전자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500원, 손절가 8,900원입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 띄우기에 열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지금 용인 이제 평택 그 지역 쪽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현재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47년도까지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622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관련 쪽으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중요 소부장 기업들도 관련된 연구및 생산시 단지를 건설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차세대 고대역대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2나노 이하의 최첨단 공정 시설들이 이제 건설될 예정이고요. 뭐 이런 이제 민간 기업들의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기로 그렇게 어저께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
부분 민생 토론회에서 세계 최고의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를 통해서 정부는 인프라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그다음 반도체 생태계 강화, 그다음에 초격자 기술 및 인재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전력과 그다음에 용수 공급인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 반도체 세액 공제, 그다음에 또 올해 말까지 다시 연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 이제 나중에 완성이 되면 10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수도권 지역에서 이 정도의 전력을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3기가와트급의 LNG 발전소가 이제 건설이 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7기가와트는 송전망 확충을 통해서 호남 지역 내의 태양광 발전이나 강원도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원전 전력을 끌어와서 공급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을 끌어온다라고 하면 그만큼 전력 송배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확충할 수밖에 없고요. 관련 기업들도 그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련 단순히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라고 해서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송배전 기업들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가운데 관심 있게 보는 건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국내 유일의 해저 전력 통신 케이블을 시공 및 유지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S 전선의 인수가 되면서 LS 전선과의 이제 시너지 효과가 상당 부분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단순하게 이제 해저 케이블을 생산을 해서 이거를 설치하는 데까지 전체적인 이제 공정을 LS 전선이 담당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라권에서 이제 수도권으로 송배전 시설을 이제 확충을 할 때 지상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는 해저를 통해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송전탑에 대한 이제 민원들을 감소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호남 지역에서 발전량이 한 15기가와트 정도가 지금 초과분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수도권으로 현재 이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거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해저 송전망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국내외 해상풍력 단지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끌어가오기 위해서는 해저 케이블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관련된 매출 성장세도 꾸준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간이 한 달 동안 10만 주 넘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3호 펀드가 그중에서 9만 주 이상을 순매수할 만큼 지금 기관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조정을 받는 9,500원 선에서 매수하시면 어떠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은 7,000원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송배전 업체, 특히 해저 케이블 업체인 LS 마린 솔루션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 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